세상에서 가장 빠른 해설 강의 정원목의 묵시록. 자, 오늘은 명덕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주요 문항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2번이에요. 네. 자, 함수 fx 무리함수 나와 있고요. 일단 -4, -4를 찍어야 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0집어넣으니까 0,2 지나면서 이런 무리함수. 그리고 증가함수다 보니까 역함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y, x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해야겠죠.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한번 그려보죠. 그럼 역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 원래 이 y나 fx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이 영역에 내부의 이제 정수점들을 다, 그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거를 다 구하라 그러면 이거 좀 골치가 아팠을 텐데, 서로 같은이죠. 서로 같은. y는 x 위에 있는 것만 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세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만 구해주면은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이 다 답이 되겠네요. 왜냐면 경계 있는 점들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얘랑 연립하면 되겠죠? 그러면 3 루트 x 플러스 4는 x 플러스 4. 또 뭐 제곱을 하면은 9x 플러스 36은 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이고, 그 다음에 x 제곱 빼기 x 빼기 20은 0이니까요. 5, 4,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가 5네요. 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고, 여기가 5, 5니까,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부터 4, 4까지 세주면 답 8개.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12번 넘어갑시다. 네, 자, 두 번째 문항 볼게요. 자, 일단 무리함수에 이제 절대값 취해놨는데, 절대값 안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없애고 시작을 할게요.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함수를 그려보면 얘가 루트 이제 마이너스 x 빼기 5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5, 마이너스 1을 찍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네. 자, 5, 마이너스 2 찍고. 자, 이렇게 생겨먹었죠? 그리고 0 넣으면 루트 5 빼기니까, 예, 위쪽에 찍힐 테고, 무리함수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이게 절대값을 취하다 보니까, 자, 얘는 냅두고, 이렇게 냅두고, 자,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얘가 5, 2 이렇게 찍히고요. 자, 이 절편 한번 확인해보면, 얘가 0될 때 찾는 거고, 얘가 언제 4되니 이거 찾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4될 때를 찾는 거니까 x가 1되네요. 1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프 분석은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울기가 m인 직선인데, 자, y는 m, x 플러스 1로 묶어, m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을 텐데, 얘를 지나는 이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되겠더라. 자, 이랬을 때 이 직선과 이 무리함수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무리함수 떴다 그래갖고 무조건 판별식 뒤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프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판별식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조건이 뭐 k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k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자, 그럼 k분의 1, f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해갖고 f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점점점점 f 3분의 1이죠. f 3분의 1 플러스 f 4분의 1. 요거 계산하라는 거구나.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봅시다.
마르셀 콤맹시라는데 현재 요 그림은 이제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데 언제 두 개가 되겠느냐? 자, 이 5,2라는 순간을 찾아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교점이 두 개가 되고요. 요거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교점이 두 개고, 이거보다 올라가면 교점이 한 개겠구나. 그러면 자, 여기가 5고요. 여기가 2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6분의 2가 돼서 요 기울기가 3분의 1 되네요. 그 3분의 1보다 작게 되면은 두 개가 되고, 3분의 1이어도 두 개가 되고, 그 위로 올라가면 한 개가 되고요. 기울기가 음수면은 이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울기가, 아이고, 여기가 아니야. 다시. 기울기가 이게 음수면은 이렇게 되면서 교점이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와. 절대값으로 올렸으니까 여기는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무조건 한 개죠. 기울기가 음수면. 해서 기울기 음수일 때 여기서 4개가 다 1이 뜰 거고요. 여기서 3분의 1이랑 4분의 1만 이게 2개가 될 거예요. 이 앞에 또 2개가 더 있겠죠. 그래갖고 이게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답이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17번 한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 했을 때 다음 계산은 값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여러분, 배수에 대한 얘기 나오면요. 나머지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시는 게 항상 유리합니다. 숫자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으면 완전 생로가다가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자, 그렇고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R0, R1, R2.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그래서 얘는 뭐 집합으로 표현해 볼까요? 얘는 3이랑 6이 있겠구나. 얘는 1이랑 4가 있겠구나. 얘는 2랑 5가 있겠구나. 좀 이렇게 보죠. 해서 이제 숫자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을 거고요. 나머지를 기준으로 관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36을 쓰지 않고 얘를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3K1? 얘는 뭐, 어떻게 볼까? 3K2 빼기 2? 아니면 3K2 플러스 1? 뭐, 이렇게 봐도 되고요. 플러스 1로 볼게요. 플러스 1. 3K2, 3 플러스 2. 뭐, 이렇게 보되, 여기에는 이제 K1이 자연수가 되고, K2 같은 경우에는 14를 의미하기 위해서는 의미 아닌, 네, 자연수로 쓰지 말자. 두 개밖에 안 되니까 1 이렇게 쓰는 게 맞군요. 0, 1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숫자들을 분석을 할때 얘네들을 가지고 볼 거예요. 얘네들을 가지고. 자, 그럼 갑니다. A, B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있는데 곱이 있고 합이 있어요. 어떤 거를 두 개를 더해서 뭐가 나온다? R0가 나오더라. 3의 배수가 나와야 돼요. 3의 배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R0 더하기 R0를 해도 되고요. R1 더하기 R2를 해도 되고요. 나머지가 1인 수와 나머지가 2인 수두 개를 더하는 거죠. 자, 바꿔서 R2 더하기 R1을 해도 되겠더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R0, R0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합이 R0거든요? 합이 R0? 합이 R0라는 얘기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A랑 B가 둘다 R0여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R1, R2, R2, R1. 이래도 되죠. 자, 근데 이제 곱해서도 R0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고, 둘다 R0여야 되는구나. 지금 무슨 얘기다? 둘다 3의 배수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2.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해보면, 더했을 때 R2가 된다는 것은, A가 R0, A가 R2. 그리고 R1, R1, R2 더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곱해서 R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두개 곱하면 3의 배수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수를 곱하면 3의 배수가 돼서 안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안 되고요. 나머지가 1인수면 여기도 이런 게 있을 테고 여기도 끝에 더하기 1이 있겠죠? 계산하고 나면 곱한 값도 나머지가 1일 거란 말이죠. 해서 예, 되네요. 이게 되는 거네, 이게. 그래서 R1도 1이랑 4. 1이랑 4니까 얘가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 마지막. 자, 6경우인데 자, R2. 이거 바꾸면 되죠? 똑같은 거지, 뭐. 아, 아니구나. 합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네요. R0와 R1. 그 다음에 R1과 R0. 그 다음에 R2 하면요, 여기는 R2 해주면 되죠. R2. 두개 더하면은 끝에 상수하기 4가 될 텐데. 그죠? 근데 더한 게 R1이냐? 상수하기 4면은 이제 3으로 묶으면 나머지가 1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곱해서도 나머지가 2가 돼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안 되죠. R0가 있기 때문에 곱하면 3이 돼서 되고요. 얘는 두개 곱하면 뭐 이렇게 되거든요. R0를, 아니, R2를 두개 곱한다는 소린 건데, 그러면 이게 다 계산하고 나면 3으로 묶었을 때 어떻게 돼요? 얘 끝에가 상수하기 4니까 3으로 묶으면 1이 남게 되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곱한 게 얘가 안 나오죠. 안 되네요. 답이 되는 게 이거밖에 없겠네요. 다 8인가 보네요. 네, 자, 넘어갑시다. 자, 네 번째 문항입니다. 자, 집합 X 정의되어 있고요. 함수 F 정의합니다. 그리고 1대1 대응 줬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요거는 학교에서 예고를 했었죠. 이거 변형해서 낸다고. 근데 그대로 변형해서 나왔어요. 뭐, 숫자만 바꿨어요. 숫자만. 자, 두개 더해서 4가 나온다? 근데 공역이 지금, 공역의 원소를 보면 제일 큰게 2이기 때문에 함수값 두개 더해서 4가 나오려면은 확정이에요. 통째로가 2가 돼야 되고 네, 얘가 2가 돼야 되고 그럼 F-1이 얘가 2가 되면서 F 인버스 마이너스 2가 2라는 것은 우리가 F2가 마이너스 2다라고 쓸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요거 확정이고요. 자, 그 다음 나 조건 보면은 F0 곱하기 F-2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자, 1 집어넣으면은 F1 곱하기 F-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만족해줘야 돼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이제 함수 F를 찾아봐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일단은 반드시 이제 해줘야 되는 거는 얘죠. 2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게 확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만족시켜주는 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얘는 F-1이 요 안에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합성함수는. 자, 일단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요 4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 2 이렇게 있는데, 자, 한번 보죠. F-1이 마이너스 1이면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F-1이 2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F-1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F-1이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모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F-1이 0이 되면요. F-1이 0이 되면. 자, 그러면 여기 0이 되기 때문에 F0이 2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서 이제 두 개가 1대1 대응만 유지시켜주면 되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0이 2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2예요. 얘가 2. 자, 근데 그러면 마이너스 2는 1로 갈 수가 없죠. 예, 마이너스 1로 가는 게 확정이 되는 거고요. 두개 곱해서 뭐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F-1이 0이기 때문에, 아, 얘는 아무 데나 가고 상관이 없는데, 남은 게 하나니까 이거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조건에서 뭐 벗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얘가 답일 겁니다. 자, 그 1이랑 2일 때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F-1이 만약에 1이었다. 그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보자. 이렇게 되면은, 자, F 써주고, 2가 마이너스 2로 가고, 마이너스 1이 1로 가고, 그럼 얘가 1이니까, F1이 2다. 이렇게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되네요. 지금 얘가 두개 곱하니까 뭐 나와요? 양수 나오죠? 지금. 얘안 되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F-1이 이제 2일 때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너무나도 쉬워요. 왜냐면 이거 더 그림 그릴 필요도 없네. 얘가 2가 되면 F2가 2인데, F2가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얘가 답이네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술형 마지막, 네, 세 번째 문항이에요. 이게 3번이구나. 아마 6번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서술형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자, 일단 XY가 정의되어 있고, 얘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증가함수 줬고, 이게 짝수다. 얘도 이제 학교에서 예고했었던, 모의고사 변형이죠. 그럼 이제 짝수니까, 뭐 얘가 2가 될 때도 봐야 되고, 4가 될 때도 봐야 되고, 6이 될 때도 봐야 돼요. 6이 될 때가 안될것 같은데? 자, 1, 2, 3, 4, 5. 0, 1, 2, 3, 4, 5, 6, 7, X, Y, F. 자, 이렇게 있어요. 자, F4 빼기 F2가 2일 때 한번 해보자. 자, 여기 2다. 자, 그러면요. 얘랑 이제 얘 가지고 가는 건데, 2가 가는 곳과 4가 가는 곳은 항상 2 차이만큼 나거든요. 근데 1대1 대응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등호가 없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가 0으로 가면요. 1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대1 대응 유지뿐만이 아니고 증가함수까지 우리가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랑 4를 보낼 때, 2가 갈 때, 1이 갈 곳을 좀 마련하면서 가야 되고, 4가 갈 때도 5가 갈 곳을 좀 미리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 0으로 갈 수가 없죠. 요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F2가 1이 되면요. 1은 0으로 가야 되고, 3은 2로 가야 되고, 5는 네 군데 중에 하나 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1 곱하기 1 곱하기 4.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옮겨보죠. 2가 2로 가면 4가 4로 가는 게 확정인데, 그 1은 둘 중에 하나고, 3은 무조건 하나 나오겠네요. 이 사이에 낑겨 있으니까. 5는 3개 중에 하나 해서 이렇게 될 거고요. 예, 요거를 반복하시면 뭐3 곱하기 1, 잠깐만요. 이게 3이죠, 이거? 3 곱하기 1 곱하기 2, 뭐 이렇게 될 거고, 4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까지 오겠네요. 네, 이거 쭉 녹아다 해보면.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요. 얘가 지금 얼마니? 20 나오네요, 20.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F4 빼기 F2가 4일 때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2는 1로 가고, 4가 5로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1은 한 군데밖에 없고요. 3은 두 군데 중에 하나고. 아닌데? 하나, 둘, 세 개, 세 개. 세 개. 그 다음 5는 두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한칸더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4가 6 가는 거, 2가 2 가는 거. 그러면 이제 1은 둘 중에 하나가 되고, 여기는 3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얘는 한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해주니까 12가 되겠네요. 두개 더해서 얼마더라? 답이 3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이제 기말고사 주요 문항 해설 한번 해봤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쉬웠어요. 예, 쉬웠고, 어려운 문제도 이제 모의고사 변형해서 낸다고 이제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항상 이제 명동요구 시험은 시험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간 때문에 좀 힘들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시간 그렇게 안 모자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번 시험이 좀 함수 파트랑 이제 경우의 수 파트였는데, 함수 파트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라고 한다면은 수원수도 다 함수랑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번 방학 때 수원수투만 하실 게 아니고 함수 공부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경우의 수가 어려웠는데 이제 선택 과목을 추후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 경우의 수 내용이 기반이 돼 갖고 확률과 통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틀린 문항 점검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정원 모의 묵시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